전도 방송. 그다음에 이은주 의원이 네, 이은주. 이은주 의원이 그 바통을 받아서 회장을 했거든요. 아. 하면서 그 제가 이제 이은주 의원이 부산 저 출신. 지금 부산 갔죠. 예. 네. 남구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분 잘 들으세요?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원래 오후에 한번 가볼까 싶은데. 아. 네. 그분하고 제가 행긴 이제 포괄적 특별법을 국회 해간 그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? 아, 그러셨구나. 그 공청회인데 그 포괄적 특별법 안에는 있는 내용이 네. 배우자 그 승계. 네. 그 다음에 그 병급 제한 철폐. 아, 그래요. 그게 전에 있었구나. 예. 그 다음에 명예수당 현실화. 그 다음에 전에 있었네. 예, 우리 그 보험병원에 가면 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이루어지고 그 네. 무료로 네. 그 약까지 지금 다 타는데 네.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은 10% 본인 부담과 약을 밖에서 처방전까지 사야 됩니다. 네. 이 국가 유공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. 예. 그냥 똑같이 해주라. 예. 그래서 네 가지의 골자가 그 포괄적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 포괄적이 나는 그 우스운 걸 알았는데 나는 포괄적을 읽은 줄 몰랐네. 아, 이게 포괄적 특별법의 내용입니다. 국회 발의돼 가지고 예. 이게 그 소위원회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또 흐지부지 돼버렸죠. 그 이현주 의원이 한 거네, 그죠? 예, 예, 예. 이거 그럼 다시 살려야 되겠네. 아, 그래서 좀, 그분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, 당선되면 뭐, 정무위원장이라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? 삼선이니까, 이제. 그 이현주 의원은 다 잘해야 되는데, 뭐, 저 예. 김성웅이는 말이니, 이현주 의원은 뭘 말뚝박니, 뭐, 이질 하나 찾더라고. 아, 새끼, 그거 진짜 입이 더럽다. 그건 왜냐면, 그, 김성웅 씨는 전투수당을 주장하지 않습니까? 전투수당? 그래, 아, 전투수당이 아니고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 잡다리 빼고 전투수당 내놔라 이거지? 예. 전투수당은 그러니까, 근거가 없는데 무슨 전투수당? 근거가 없습니다. 없고요. 미국 군인하고 뭐 우리나라 뭐 동일하게 지급한다지만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. 지급은요. 54불 예. 병장. 네, 54불 동일하게 했는데. 예. 근데 예. 그 예. 됐고 그다음에 미군 저 봉급 체계하고 우리 한국군 봉급 체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. 그렇죠. 그 체계가 다른 거지. 예, 미국 군인은 기본 급여 뭐 전투 수당, 해외 수당, 뭐 생활 수당, 급식, 숙소 뭐 별거 이런 수당이 다 있거든요 보면. 그 한국군은 또 한국에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. 예, 우리는 해외 수당만 받은 거고. 해외 수당만 받 한국에서 예. 봉급 받고 해외 나간 거 해외 수당만 받는 거지. 예, 예. 미군은 그냥 자기들 봉급 받은 거 아니야. 예, 그 저거는 뭐 지원병이니까요, 좀. 그 저거는 봉급에서 이제 해외 수당을 하나 더 받는 거지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도 봉급에서 해외 수당 하나 더 받는 거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예. 그게 맞는 거지. 근데 예. 그러니까 미군 봉급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. 우리가 미군 용병도 아니고 미군 소속도 아니고. 예. 한국군 소속인데. 이제 우리가 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전투부대가 파병할 때 65년 8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예,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받을 때 예, 박진희 예.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지금은 예. 나라가 가난하여 예, 예.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 파병하지만은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예. 언제든지 갚아야 할 빚이다. 아하. 이렇게 빚이 뭘 빚이라고 그런 거예요?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예, 뭘 갚아? 우리 전저 파병한 사람들에게 예. 그 상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. 그러니까 봉급을 뭐 줘야 된다는 얘기가 예우를 예.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? 예예예. 예, 예. 뭐 유공자 예우를 요즘 유공자로 봐. 예, 했잖아. 옛날에 연거 유공자 아니었지만. 예.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게 좀 위급해서 그렇지. 예예. 예. 그래서 예. 이제 경기 10대 대국이 되고 뭐 한강의 지진이 일어나고 뒤로 이제 그 우리가 파병한 그 뭐 조건으로 많은 그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? 미국으로부터. 그렇죠. 우리가 파병함으로 해서 미군 그 예. 미국으로부터 차관이라든지 뭐 각종 원조라든지 예. 뭐 기타 현대화. 군원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혜택을 예. 받았지. 받았으니까 이만큼 올라왔으니 이제는 그렇지. 정부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지 뭐 우리 봉급을 예. 적게 줘서 보상이 아니냐 이게. 예.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. 맞아. 그게 맞는 게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나오신 김에 예. 예. 그 당시 파병할 때 이제
그 필리핀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국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 국가에서 최근에 250만 원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아하. 그거는 1980년도에 예. 미국에 있는 다이옥신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87개인가 그렇습니다. 이게 인체에 해롭다 해가지고 예. 회사를 그 폐업을 시킵니다. 미국에서. 아하. 거기는 자산을 예. 혹시 참전 국가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안 되니 이걸 갖다가 미국이 딱 가지고 있다가 참전 국가에다 통보를 합니다. 이 고위급 환자가 있느냐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급조를 하면서 미국에 시세를 안 주려고 없다 해봤어요.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그 상당액을 그 나라에 예치를 시켜준 겁니다. 그래, 그걸 고엽제 환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참전자 전체에 참전 수당으로 해가 호주 같은 데는 250만 원, 뭐 뉴질랜드도 한 200만 원, 이렇게 일괄적으로 죽을 때까지 주는 거죠, 지금요. 그돈 가지고 이제 그 폐업한 자산 가지고 이제 그걸 각 국가에 나눠준 거 같은데, 전두환이가 없다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? 그래, 나는 그것이 내가 못 믿겠어. 그거, 전두환이 없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우리가 왜못 받아왔느냐? 우리나라가 제일 전투병이 제일 많이 가고, 또 예. 참전, 뭐, 그, 한 4만 명 이상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5만 명이 그러니까, 얼마나 쓸지. 예. 근데 왜 그때 우리나라는 못 받았을까? 그걸 좀 중점적으로 파고들면은, 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? 저는 그랬습니다. 전두환이가 뭐그안 받겠다 해가지고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김성웅이는 뭐 전두환이를 고소를 하니 뭐 하고 뭐 자꾸 하는데, 그 근거가 있는 그 무슨 뭐 문서라든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. 근거도 없이 그냥 그 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예, 그렇습니다. 그 무슨 근거가 어떤 거 알고 있는 근거가 계세요? 있어요?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. 아, 저기 근거가 확실하게 없는 겁니까? 그냥 막 떠든 소문입니까? 아니면 뭐, 소문이죠. 아, 소문입니다. 아니 그 왜? 무슨 국방부에서는 어디서는 무슨 뭐 문서를 그런 거뭐 없다고 통보했다는 근거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? 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발견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못 발견했다고? 못 발견했으면 근거가 없는 거지. 그 다른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급 받고 있거든 지금요. 그러니까. 그러면 그때 우리도 지금도 달라 하면 될거 아니야? 이제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예. 제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. 지금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. 그 전투 수당 그 주장은 좀 거리가 먼 겁니다 사실은. 그러니까 지금도 국가에서 요구를 해야지, 이거는. 그렇죠. 국가를 상대해 가거든. 국가에서, 아니, 우리 국가에서 그쪽에다 요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. 우리가 뭐, 저 미국에 직접 하거나 이럴 수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, 이거는. 안 되죠. 국가 대 국가를 해야 되죠. 국가 대 국가로 해야 되는 거지. 뭐, 저기, 김성웅이가 그걸 뭐, 미국 상대로 재판해가지고 미국 보고 달라 한다. 이건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재판이거든. 사실과 좀 거리가 먼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뭐, 아주, 좀 허황된 것 같은데. 또 아, 이게, 전우들도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전우들이 등청업기 한 거지. 이게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라고 내가.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국가 보고,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, 국가가 그래서 그 미국한테 이렇게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. 우리 개인이 뭐, 저는 몇 명, 100명, 200명 모아가지고 달라. 이게, 재판이고 뭐,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그렇지.